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9일 월요일 오후 1시입니다. 이번 시간은 동기부여, 자기개발 시간입니다.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위기 때에 나타납니다. 또한 사람의 성품은 고난과 위기 때 드러납니다. 이런 말도 있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친구, 이러한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듯이 실패를 경험한 후에 그 행동력은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실수, 실패 누구나 다 경험을 합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역경과 고난, 위기가 닥치면은 괴로워하고 심지어 원망을 하는 반면에 행동력이 높은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재빨리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다시 일어서서 달려나갑니다. 화를 쏘았는데 관역이 맞지 않았다고 포기를 할 것입니까? 한 번 쏘고 두 번 쏘고 금방 관역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단련이 돼야만 관역을 맞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역에 맞을 때까지 또다시 화를 쏘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공을 한 사람들은 실패를 하더라도 위기가 온다 해도 언제나 또 다른 해결책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험이라는 두 글자예요. 아주 흔한 말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 실패는 그 다음에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 실패 안 해본 사람 없습니다. 이것을 발판을 삼아서 재도약, 또다시 도전, 다시 행동을 시작하는 사람만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 추가 설명을 한다면은 살면서 펼쳐지는 모든 상황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두려움이나 불평, 불만, 비난 이런 짜증의 표현을 억제하고 남들의 무례한 행동에 동의하지 말고 표정과 언행, 말과 행동이죠. 그것을 통제하는 연습을 꾸준히 실행을 해야 합니다. 침착한 태도와 언행은 지속적인 훈련,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살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동안 훈련을 하고 연습해왔던 그런 안 좋은 태도, 생각, 버릇들이 다시 튀어나올 위험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은 일을 떠나서 여가의 80%를 독서와 신문 읽기로 보냅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자기 개발서, 경영서, 투자 관련 책을 읽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쌓인 지식은 복리 이자처럼 쌓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모두 그럴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가 하지만 장담하건대 워런 버핏이 이렇게 말을 했으면서 나중에는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극히 일부만이 그 가능성을 이용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책들 읽고 투자 관련 책 읽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장담을 하건대 여러분들 중 극히 일부만 그 가능성을 이용을 할 것입니다. 거의 다 안 할 것입니다 했어요. 부자들이 부자가 된 이유, 성공한 이유, 성공이라고 큰 부자, 큰 성공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경제적인 자유만 얻어도 그게 어디입니까? 그렇게 성공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공부를 더 잘했고 더 똑똑하고 유식해서가 아닙니다. 계획을,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천, 행동.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가난할수록, 경제적 여력이 약할수록 여론에 더 많이 끌려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의 심리학자가 연구한 내용입니다.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은 이웃과 같은 차를 사려고 하고 이웃과 라이프 스타일을 비교하려고 하지만 지적 수준이 높을수록 이웃의 트렌드를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직접 트렌드를 만든다. 사람은 보고 배운 만큼 아는 만큼의 용기를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안목을 넓혀야 한다. 라고 미국의 심리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일정 수준의 소비가 필수라고 생각하고 또한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 싶어하고 절약, 절제된 생활을 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달, 평생 그거에 맞는 상당한 금액이 꾸준히 들어오지 않는 한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거, 타고 싶은 차, 살고 싶은 집,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소비하는 생활을 유지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또한 그게 가능한 그러한 수입이 되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재의 소비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이것을 바꾸려는 노력은 안 하고 그저 불평, 불만만 늘어놓으면서 그동안 익숙했던 그러한 삶에 의존한 채 돈이 없다는, 돈이 모자란다는 그러한 근심만 쌓여갈 뿐입니다. 빈손으로 시작해 부자가 될 확률은 절대로 높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돈이 큰 스트레스의 요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많은 스트레스 중에 돈이 관련된 거, 그 큰 스트레스 요인 중에 돈 과연 몇 프로 되겠습니까? 그것을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 70, 80%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의 대부분이 돈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큰 부자가 아니라면 거의 다일 것입니다. 살면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가족 문제보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인생에서 스트레스 중에서 돈으로 인한 스트레스만 없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소비 만능주의, 소비 유혹, 각종의 인터넷, 매스컴, SNS, TV를 통한 소비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첫걸음, 당연히 이러한 수많은 소비 유혹을 이겨내고 근검 절약부터 시작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어보면 절약 생활이 성공을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간혹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난 돈 안 중요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돈의 귀중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돈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돈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또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잘 못 버는 사람들에서 볼 수 있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귀중한 돈이 쌓일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정말 오랫동안 평생 이제 직업이 없어지는, 퇴직한 후가 되는, 소득이 없는 노후 생활, 그 남은 몇십 년의 여생 노후에도 똑같은 생각일지 다시 한번 고심해 봐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